켈트족, 아이리쉬, 스코티쉬 혈통이고, 이제 스키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슬라브족에서도 저기 북쪽에 있는 러시아 쪽, 뭐 폴란드 이쪽 사람들이 바로 스키가 들어가고요. 독일 같은 경우는 부르그가 많이 있어요. 부르그, 합스부르크, 그렇게 귀족들 전통적으로 이렇게 성을 보면. 자,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치,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모드리치. 보면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, 그 사람의 선조는. 그래서 모드리가 무슨 말이냐면 블루란 뜻이에요. 블루, 블루. 그래서 파란 사람, 남자. 그래서 모드리치, 이렇게 이 치치치그는 바로 이 크로아티아 그 유고 연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이, 100%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%가 다 치치치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에 이 체스 문장이 있는 이유가, 옛날에 바로 베니스 공화국이 힘이 아주 셌었을 때 이 아드리아 바닷가 쪽에 많은 도시를 공격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 크로아티아 왕국의 왕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. 계속 공격을 하니까. 그래서 단판을 지었어요. 그 독일이라고 하는 총독하고, 그 독일 총독이 체스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. 그래가지고 이 크로아티아 왕이 그 총독에게, 그러면 저하고 체스를 한번 합시다.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다 이기면 우리 좀 가만히 놔두세요,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왕이 온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그 체스를 이겼어요. 그걸 기념을 하는 거죠. 그때 이제 좀 평화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가 도래가 되면서 이 크로아티아의 평화가 처음 유지됐던, 그걸 추억하는 의미로서 그 당시 그 체스판 있죠, 그게 이제 이곳의 국장으로 장식이 되면서, 오늘 우리가 가시게 되는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. 그 성당의 지붕이 이 크로아티아의 문장이에요. 그 문장에 이 체스 문장이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크로아티아가 세 개의 나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자,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슬라보니아 지역, 그리고 이탈리아 국경 지역에 이스트라 지역이 있어요. 그리고 전박이 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달마시아 이렇게 있고요. 그래서 그 지역의 문장이 이제 국장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, 이 나라의 화폐가 2022년도까지 사용했던 화폐가 있어요. 지금의 유로가 아니고 꾸나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을 했는데, 이 꾸나의 화폐 단위의 이름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해드리면 담비 정도 돼요. 담비, 쪽제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화폐가 없었을 때 뭘로 바꿨었죠? 물물교환이었잖아요. 물물교환이었잖아요. 뭐 조개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, 옛날 선조들이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담비나 쪽제비에 해당이 되는 그 털을 있잖아요, 물물교환의 기준이에요. 그러면 돼지 한 마리 하면 쪽제비 털 뭐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물물교환에 통용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로 사용했던 화폐는 꼬나라고 하는 그 담비, 좋은 말로 하면 담비하고 쪽제비하고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바로 이 나라 국